충정실업 32권, 중종 13년, 4월 26일, 갑오 첫 번째 기사, 1518년, 명정덕 13년. 정은이 아뢰기를, 지금 정조사가 새로 사온 대명회전에 우리나라 세계가 잘못 기록되었고 또 우리 조정조에서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신등은 이를 보고 매우 놀랍습니다. 이 책은 민간에서 만든 사찰이 아니오. 서두에 황제의 어제서가 있으니 이는 곧 조정의 공의에 의해 편찬된 것입니다. 금일은 바로 재계하는 날이라 아뢰기 난처하나 몹시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부득이 아뢰는 것입니다. 널리 의논하여 처리하시면 어떠하겠습니까? 대명회전에 우리 태조가 이님의 후예로서 왕씨의 사왕을 시해하고 왕위에 올랐다고 하였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이 책을 보았다. 그러나 권질이 매우 많아 미처 이 사실은 보지 못했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 몹시 놀랍다. 대신을 불러 의논하라 하고 상의 영의정 정광필에게 묻기를 대명회전에 크게 놀랄 사실이 있으니 이를 장차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니 광필이 아뢰기를 창업주는 대개 참덕이 있으나 우리 태조는 의심할 만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처럼 중상하는 말이 분명히 실려 있으니 어찌 이처럼 생각 밖의 사실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신이 전에 지나는 얘기 중에 들으니 대명 조훈 조장에도 태조를 이님의 후예로 기록하였으므로 그 당시 태조가 삼국의 사실을 밝힌 일이 있다고 하는데 신은 그 일이 있은 시기를 혼미하여 기억할 수는 없으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으로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국에 변명하여 그 글을 고치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면 중국이 과연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이 정부에 합자했는데 모두들 태조 때 변정한 일이 있다고 들었다 합니다. 지금은 신이 혼자 왔으니 이해관과 함께 의논하였으면 합니다. 이런 일을 태조께서 어찌 참아하셨겠습니까? 또 듣건대 태조께서 선의를 받을 적에 내가 만약 강건하다면 필마로 도피하였을 것이다 하였다 하기에 신은 항상 이를 성덕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조가 함매하실 때 전주에서 함경도에 옮겨 오랑캐들과 섞여 살며 원악한 풍속을 교화하기를 마치 추장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세족으로 지칭되지 않았고 따라서 삼국에서는 우리 선조의 성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며 또 이님의 성이 마침 국성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종이 불리의 누명을 입고도 아직까지 씻지 못하고 있으니 신은 실로 통분합니다 하고 이 자는 아뢰기라. 이 대명회전은 한두 사람이 저작한 책이 아니요 곧 조정이 함께 의논하여 자한한 것입니다. 그 서문의 연월을 보건대 을사년에 만든 것이요 또 황제의 서문이 있으니 실로 귀중한 책입니다. 대명일통지 같은데도 우리나라를 기록하되 그 세계를 원조에서부터 태조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또 쓰기를 왕료가 호남함으로 많은 사람이 문화시중 모우를 추대하여 임금을 삼았다 하였습니다. 그 뒤에 또 고명을 내렸다 하였는데 그 고명의 하사는 태종조에 있었으며 그때 단지 권지 국사라고만 칭하였으니 무슨 까닭으로 그랬는지 알수 없습니다. 조정이 설사 참득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르면 또한 유감일 것인데 하물며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일임일까? 이 말이 반드시 천하에 반포되었을 것이요 천하에 반포될 뿐만 아니라 또한 후세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대절의 사실이 이와 같이 엉뚱하게 전해졌으니 통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광필은 아뢰기를 이를 변명하는 계책은 단시일 내에 고쳐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만약 고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문서가 후세에 전해져 자연 알게 되리라고 봅니다. 태조가 개국할 때 우리나라 원로와 군민이 삼국에 추정한 글에 간신 이이님 등등 운운하였는데 그 문서가 삼국에 있으면 이를 근거하여 이이님의 후예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질 것입니다. 또 이이님이 군사를 일으켜 요동을 공격한 것은 그조가 몹시 컸고 태조의 배구는 신자의 어리를 따랐으니 태조와 이이님은 그 처사가 또한 다릅니다. 이것으로 봐도 밝혀질 것입니다. 하고 이자는 아뢰기라.
공양이 고명을 주청할 때 황제가 이르기를 왕씨가 대를 이었는데 근제는 왕씨 아닌 자가 왕이 되었으니 사만이 세수하는 양법이 아니다 하였으니 삼국에서도 신씨가 왕씨가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왕씨를 씨했다는 것은 이것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하였다. 광필이 여주판서 남권 등과 회개하기를 지금 성문헌의 문서를 상고해보니 과연 태조조의 이 이님의 후예가 아니라는 것을 밝힌 사실이 있었는데 두 번이나 삼국에 추천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삼국에서는 이미 조훈, 조장에 쓰여진 글을 고치도록 허락하였으니 지금도 속히 변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은사의 행차에는 필시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큰일은 쉽사리 될수 없으니 널리 문서를 상고하여 차차 변명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가기를 조종이 어찌 이와 같은 일을 하였겠는가? 빨리 주청하여 고치게 하라 하였다. 춘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2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들다. 춘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2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시도관 민수원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박나비 널 중죄로 다스린다하니 지금의 민폐를 가장 절실하게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들이 죄를 특별히 줄이시니 임금이 법을 쓰는 것이 참으로 이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무리의 족당 가운데 궁중에 출입하는 자가 있어 반드시 사알이 그 사이에 농간을 부렸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그처럼 백성에게 포악을 부린 자를 중벌에 처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외관에 전하는 말이 꼭 그렇다고는 알수 없습니다만 옛날 송철종 때 범중음이 한림에 되었는데 궁중에서 유물을 뽑는다는 말을 듣고 상소하기를 쟤는 연소에 아직 여색을 가까이 할 때가 아닙니다 하니 태후가 말하기를 헛되이 전해진 말이니 그런 사실이 없다 하였습니다. 범저우는 이것이 비록 헛되이 전해진 것이나 중음의 말은 과연 옳은 말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외방의 말이 비록 허망한 것이나 신이 감히 말하는 것은 그 패단을 미연에 방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쓰입니다 하고 대선 이장군 헌납 유용건이 조원기 등의 일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이해는 채직하고 나머지는 연하지 않는다 하였다. 동지사 남근이 아뢰기를 평안도는 양맥이 이미 말라 죽고 아직 파종을 못했다고 하니 흉년의 조짐을 알수 있습니다. 청건대 그도의 명산 대천에 기우제를 지내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우제는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다. 대저 인심이 화합하면 천지도 따라 응할 것이다 하였다. 춘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27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춘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27일 병신 네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춘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27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전라도의 장수 남원 금산에 우박이 내리다. 춘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28일 정요 첫 번째 기사 조광이 나아가다 참찬관 조광조가 아뢰기를 근자의 추세 도감이 홍문관의 시 리에로 보낼 만한 자가 없다고 하여 앞으로 수회한될 천노를 홍문관에 분정하려 하는데 그는 바로 금릉 부수의 얼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이 천노가 선원옥에 오르지 못한 것이 매우 애매하다고 합니다.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 홍문관 관원의 마졸이 될 수도 있고 혹 주공역에도 배정될 수 있으며 숙직의 침구를 칠 수도 있게 될 것이니 금지 5급으로 천역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 매우 미안합니다. 전에 이유에 적형제가 여러 번 상은하에 변명하였고 그 아비도 상은하였으니 만약 친자가 아니라면 그 아비가 변명하지 않았을 것이요 형제도 또한 변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천노는 그를 다수 알며 처음 생장할 때에는 종친의 예로 보양을 받았는데 이제 비록 법에 구애되어 천역에 종사하게 되었으나 그 정상이 가련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전에 첩으로 된 의녀가 첩으로 들어오기 전에 난 아들은 양인이 됨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였기 때문에 유도 역시 천역에 종사하게 된 것이다 하였다. 춘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28일 정요 두 번째 기사 정교하기를 금릉 부수의 얼자 이의에 대한 면천의 과부를 대신에게 물으라.
전조 실호 32권 중종 13년 4월 28일 정력 세 번째 기사 삿강에 나아가다 참상한 조광조가 아뢰기라 임금의 마음이 밝아야 남의 사정을 알수 있습니다. 소인 중에도 군자 같은 자가 있으나 신하를 대할 때 매양 이 자가 소인이 아닐까 하고 의심할 것은 없습니다. 그 언행을 보면 자연 그 형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경물 체지에 공부가 없으면 군자를 보고 소인이라 할수 있고 소인을 군자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인이 군자를 공격함에 있어서도 군자를 소인으로 몰아 혹 언행이 서로 다르다 하거나 당구의 선비처럼 명예를 탐한다 할 것이니 임금은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자는 소인이 뜻을 펴게 될까 염려하므로 혹은 경련에서 반복하여 말하나 이 사람이 만약 진심으로 선을 좋아하지 않으면 군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도리어 소인에게 현혹되어 군자를 의심하게 됩니다. 무릇 군자와 소인은 빙탄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 소인은 반드시 군자를 죽여 없애지만 끝내는 자신도 보전하지 못하니 소인 역시 우매하다 이를 수 있습니다. 옛말에 죄명을 씌우고자 하면 구실 삼을 말이 어찌 없겠는가 하였듯이 소인이 군자를 모함함에 있어 어찌 덮어 씌울 만한 말이 없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패조 때부터 사습이 바르지 못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말할 만하기는 하나 그래도 부정한 말이 몹시 많아 참으로 두렵습니다. 이제 상께서 마땅히 이것을 밝게 분별하여 마치 참으로 만약 참으로 간사한 자는 마땅히 간사한 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 상께서 헤아려 보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시비비가 상으로부터 나오게 되면 사습은 자연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선을 하는 일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문 법입니다. 송나라 때의 소인이 한규와 범중엄을 지목하여 권세를 잡고 마음대로 하려 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이두 사람의 하는 일이 그 규모가 광대하여 세속이 합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모두 경쟁의 기미는 없고 비방의 논란만 분분하였던 것입니다. 왕 안석 같은 자는 학술이 정밀치 못하여 제왕의 대도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부국 강병의 폐수를 본받고자 하였으니 학자가 단순히 부국 강병으로 계책을 삼는다면 이것을 어찌 유자라 할수 있겠습니까? 또 그늘의 기미는 선상께서도 아시려니와 혹 상소에 엿보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은이 상소하여 사류를 모함하려 하였다. 사림은 패조 때 있었던 그 환란을 보고 한심하게 여겼는데 또 그늘의 기미를 보고는 혹 패조 때와 같이 참혹하게 될까 하여 도망쳐 숨고자 하는 자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은 매양 성상께서 경련에 납시어 학문에 독실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소인은 임금의 마음이 밝지 못하기를 바라고 군자는 임금의 마음이 광명하기를 바랍니다. 군자라서 혹 잘못이 있으면 상상께서는 마땅히 너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여 오직 그 호우를 공평히 할 뿐입니다. 대개 공정한 마음을 가진 자가 옛날부터 드물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공정한 마음으로 사람을 살피지 못하여 간혹 선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속으로 시기하여 그를 꺼리게 됩니다. 그러나 신이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지금 꼭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금이 실로 다르나 모름지기 그 기미를 헤아려 보아 분명하게 살피소서. 자칫 한 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일호의 잘못이 끝내는 천리나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승상께서 학문에 근실하여 조석으로 매양 경련에 납시며 만세까지 강량하시기를 미신은 기원합니다. 승상께서는 조금도 소홀히 맛이 없었어 하고 참찬관 김정은 아뢰기라 상께서 선악을 분별하려면 그 말을 들었어도 알수 있습니다. 군자 소인의 소장이 오로지 성상에게 달렸습니다. 상상께서 만약 마음을 터놓으시면 군자를 모함하는 소인의 말이 자연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송나라 때 심계조가 주희를 참하여 천하에 사죄하소서했는데 임금이 만약 밝게 살피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릇 군자란 그 옛것을 배우고 맑은 마음으로 수양하여 의복 음식에 고초를 받는 것이 사람들과 다르다고 할 것인데 소인들은 이것을 요사하다고 지목하여 공격하나 이것도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소식도 간사한 정의를 참하기 바란다 하였는데 소식 역시 당시의 유명한 선비인데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임금이라 무름지기 호오 시비에 공명 정대해야 간사한 말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사습을 먼저 바르지 않았다가 나라가 위태하고 어지러운 지경에 처하게 되면 누가 절의를 세우겠습니까? 평시에는 백관들 사이에 끼어 스스로 자신을
몸을 바친 신하라고 말하지만 하루아침에 위태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화를 두려워 먼저 도망치는 자가 모두 이런 자들입니다. 그러다가 한시에 정인 군자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또이 또한 왕안석 같은 유이다 하고 지목합니다. 안성은 문정과 절횡이 있었으되 다만 호우의 마음이 공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군자를 공격하는 자가 또한 이 술법을 써서 왕안석과 같은 유라고 하여 임금의 마음을 현혹시키려 하니 상상께서는 더욱 설패해야 합니다. 하고 광조는 아뢰기라. 소인 중에서도 몹시 나쁘지 않은 자는 또한 심하게 다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신의 말은 반드시 오늘날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만 군심의 취사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경계하는 것입니다. 경련의 진강 같은 때에 매양 반복해서 마땅히 인재 등용을 잘 살펴서 하여 후세의 은택을 입어야 한다는 뜻을 아뢰고 있는데 주상께서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이 역대와 폐조 이를 볼때 얼마나 상심되는지 모릅니다. 군자들은 그 화가 있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주계군이 성종조에 있을 때 주계군의 이름은 심원으로 구구단 체조가 있는 사람이다. 성종 때 대간의 임사응을 소인이라 논박하자 성종은 그 소인되는 실상을 따져 물었다. 대간이 감히 이에 대답하지 못하니 성종이 크게 논하여 대간을 검부에 하옥하였다. 이에 심원이 항소하여 한번 그 소인 되는 실상을 아랜 다음 면대를 청하였으니 성종은 상소문만 드리게 하고 면대는 허락하지 않았다. 심원은 상소를 건정 전에 두고 이어 통곡하니 성종이 그 까닭을 물었다. 이에 심원이 아뢰기라. 소인이 득세하면 군자가 망할 것이니 국가 존망의 운명이 오늘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면대의 사옹의 그 소인된 행동을 아뢰려 하는데 상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므로 통곡합니다 하니 상이 면대를 허락하였다. 시몬이 그 간교한 실상을 역력히 말하며 몹시 분격하자 성종이 즉시 깨닫고 사홍을 파직하였는데 배조 때 와서 시몬이 피살되었다. 성종이 뭇 아랫사람을 대함에 있어 엄격하지 아니함을 보고 화가 조석에 일어날 줄 알았고 김일성 절행이 있는 사람으로서 배조 때 피살되었다. 화가 있을 줄 알았다. 화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빨리 물러가지 아니한 것은 애초 강명했던 패조가 관대한 성종을 계승할 때 자기도 패조를 도와서 뜻을 이루리라고 생각했을 뿐 성종 때 재상이 벌써 그 사이에 농간을 부려 환란의 조짐이 생기게 될 것은 몰랐습니다. 이처럼 패조를 의지하여 한번 다스림을 이루려 하다가 마침내 자신들의 포부를 펴지 못하고 두 사람 모두 극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화는 강원도 그 문도들에게 사사한 사람이니 그 역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니 강원이 아뢰기를 과연 광조의 말과 같습니다. 김일선도 살아있을 때 스스로 화를 면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하였다. 광조가 아뢰기를 김광필 같은 사람은 비록 당시에 벼슬은 하지 못하였으나 지금의 선비들이 그의 풍보를 듣고 선행을 하려는 자도 또한 많이 있으니 이는 모두 광필의 힘입니다. 그 사습의 원기가 그를 힘입어 이같이 보존되었습니다. 광필은 비록 조정에 나서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데 더구나 당시에 포부를 펴게 하였다면 그 공효를 누가 비길 수 있겠습니까? 선행을 하는 선배는 몸을 가다듬기에 게을리 아니하며 남들이 자기를 그르게 여길까 염려하여 감히 불성을 하지 못하나 그 사이에 바르지 않은 마음을 품은 자는 선인이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시기하여 마음에 원한을 쌓아두고 있었으니 만약 하루아침에 그 원한을 풀게 되면 사림의 화가 반드시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선행을 하는 선비도 화가 있을 것을 모르지는 않으나 다만 성령이 위에 있음을 믿고 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선사의 형세는 외롭고 약한 것인데 조상께서 한 번이라도 소인에게 쏠리게 되면 폐조와 같은 참혹한 화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른바 붕당이라는 것이 크게 염려되며 또이 선근의 일은 사림이 통탄하고 있습니다. 이 선근은 성종조에서 나라의 두터운 언어를 입어 이 품의 지위에 올라까지 올랐으나 그때 조그만 보필도 하지 못하고 한갓 사림의 화만을 지었습니다. 선근이 한림이 되었을 때 김종직, 김일손 등의 소행을
미워하여 국사에 쓰이기를 남쪽 지방 사람들은 스승이 제자를 칭찬하고 제자가 스승을 두둔하여 서로 밀어주면서 하나의 당을 만든다 하였습니다. 김종직은 처음 길재에게 수업하였으며 길재는 곧 정몽주의 문인입니다. 그러니 종직이 전업한 연호는 실로 그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조금이라도 선행을 할줄 아는 자는 그의 문하에서 수업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선한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림으로 자연 도가 같아져 서로 추천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승근은 쓰기를 서로 추천하여 하나의 당을 만든다고 하였으니 자신의 영리를 일삼은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서로 무리를 짓는 것을 당이라고 할수 있겠으나 김종직 같은 무리는 공평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더불어 선행을 하려 했는데 승근이 이와 같이 썼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이극동이 항상 말하기를 나의 직필을 가져오라 하더니 그 뒤에 극동으로 하여금 김일선 등 어진 사대부들이 차례로 차명을 당하여 그 화가 자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폐조의 말년은 거의 진풍과 같았는데 다행히 성상께서는 흥기시키는 도를 아시기 때문에 선비 역시 분발하고 있으나 그 하시는 일이 시류에 꼭 맞지는 않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가지고 혐의를 삼습니다. 지금의 재상들은 폐조의 화를 목격하였고 형장을 받은 자도 많습니다. 지금 선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상이 이런 봄에 나온 풀과 같아서 약간의 설이라도 맞으면 바로 말라 죽을 것입니다. 신이 오전에 입시하여 어찌 허망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시사를 잘 요량하셔 그 호우를 확고히 저항할 것이며 그 지속의 마땅함을 알아 속히 할 일은 속히 하고 천천히 할 일은 천천히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무궁한 나라의 기업이 이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또 지금 반사하고 백관에게 가자는 것은 옛날에는 없었는데 조종조에서 만든 일입니다. 대신 시종이 그 잘못을 말하는 것은 옛것을 준행하고자 하는 뜻에서였습니다. 조정이 이를 논집하고 있는데 상께서 사문 직기를 독촉하여 사면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나 대간 시종이 거듭 논란한 것은 사면할 사람은 사면하되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라는 것이요 죄 있는 자를 사면하여 국법을 문란시킬 수 없다는 뜻에서였습니다. 논집하고 있는 중에 한쪽에서는 사문을 독촉하니 이는 전하께서 다른 일을 염두에 두신 것이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자세가 아닙니다. 대신 시종의 말을 무시하고 아예 돌아보지 아니하니 신등은 전하께서 신하의 말을 별 가치 없이 여기시는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면은 과연 좋은 일은 좋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조정조로부터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대사령이 있었다. 그때 날이 저물어가므로 사문을 독촉한 것이지 조정의 의논을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괭필은 근세의 대유이다. 그 평생의 처신과 학문이 한결같이 정수로 지표를 삼고 성하게 잠심하여 소득이 몹시 높았으며 일동일증이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이 중도의 규범을 지켰다. 처음에는 김종직의 문하에 수확하였는데 종직 또한 당시의 명류였다. 그러나 김종직의 학문은 문장이에 치우침으로 괭필은 그를 마음속으로 끌이다가 즉시 버리고 성하게 전심하였는데 폐조 때 임성이 그것을 위선이라 하여 살해하였다. 또 사실은 논한다. 극돈이 춘추관 지사가 되어 실록을 쓸때 김일손이 쓴 것을 보고는 바로 유자광에게 일러주었다. 자광이 그 일을 가지고 죄목을 구성하여 폐조에게 올리자 폐조는 즉시 김일손을 가두고 계속 어진 사대부를 대주에 얽어넣어 매우 많이 주살하였으니 이는 실로 극돈이 일으킨 일이다. 춘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28일 정유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이희옹 등의 이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춘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28일 정유 다섯 번째 기사 정광필 신용계 이유가 면천에 관하여 의논 드리기를 대전에 첩이 되기 전에 소생은 양민을 만들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일 때문에 국법을 무너뜨리는 신마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별명으로 면천시킴이 어떠합니까? 하니 잔교하기를 유를 면천하고 성을 주어 양민을 만들라 하였다. 춘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29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들다.
춘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29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대사관 김양진 지평 이청 이희옹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춘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29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주서 윤구를 보내어 좌이정 신용계에게 하유하기를 경의병으로 사직하였으나 이제 조리를 허락하니 안심하고 병을 치료하라 하며 용계가 아뢰기를 성은은 지중하나 신은 용렬한데다가 병까지 들었으니 직에 있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하이었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29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시간관 윤은필이 아뢰기를 소학은 명계에 관계되는 책이라 한 명제 때는 김은 우림의 군사들에게까지 모두 효경의 장구를 통독하게 하였는데 근일에는 소학을 배우는 자도 희소하며 강습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김안국이 경상감사가 되었을 때 집집마다 모두 소학을 읽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도의 사람들이 모두 이 책을 읽기 좋아합니다. 무관 사람들은 비록 국마를 시험하는 법이나 학문을 익히지 아니하면 그 소행이 버릇없어 거의 모두 거칠어지는데 그들은 만약 변방에 보내면 살상만 일삼을 뿐 자상한 마음으로 백성을 돌보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무반으로 가능한 자를 이미 골라서 훈화로 정하였으니 그들에게 소학을 가르쳐 과거에 강할 수 있게 하면 참으로 볼만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라. 이 책은 모두 소아가 읽는 것이요 어른이 읽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읽는 자는 남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29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이희옹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29일 무술 여섯 번째 기사 급제 심의가 상소하여 천재와 시패를 논하고 또 십잠을 올렸는데 그 조존잠에는 위태하다 마음을 다 잡지 못하며 세리가 마음을 유인하고 무력이 마음을 몰락시킨다. 오직 그를 다 잡아 잃지 말아야 참으로 신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용인잠에는 훈과 유는 그 종류가 다르고 현과 운은 그 유가 다릅니다. 아름답고 추한 것은 저대로의 저절로 생긴 모습이나 취하고 버리는 것은 나에게는 있나니 주는 취사를 잘하여 훌륭히 다스렸고 하는 취사를 잘못하여 패망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주를 이어받고 어진 이를 등용하소서 하고 성색잠에는 음란한 소리와 아름다운 여자로 멀리하여도 혹 친해지는데 친하고도 빠지지 않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하고 이단잠에는 가라지는 오곡의 해독이요 이단은 오도의 적입니다. 그 독해를 뽑은 뒤에야 곡식이 무성해지고 그 적을 쳐 없애야 오도가 일관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다. 사신은 논한다. 사람이 어떤가를 가지고 그의 말까지 무시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선을 취하기를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춘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1일 기하 첫 번째 기사. 공조판서 조원기가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해 사직하였으나 사직하지 말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2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참찬관 이자가 강하던 글에 임하여 아뢰기를 신하로서 거의 망해가는 국가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실로 세상에 다시 없는 큰 공입니다. 그러나 호남한 임금은 그 신하를 보전하지 못하는 것이니 당 현종과 같은 이는 참으로 말할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대저 공로가 크면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공신을 보전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리고 공로가 큰 사람이 극악한 일을 하여 그를 주륙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 공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름지기 공로가 큰 사람이 극악한 짓을 한 까닭에 이미 주륙되었습니다만 그의 가속과 척속은 모름지기 구별하여 용서해야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공신을 대우하는 도리에 합당합니다. 신의 생각으론 신윤무의 첩 같은 사람은 용서하도록 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말이 옳다. 공이 큰 사람이 극악한 짓을 한다면 그 자신은 부득이 주륙하여 하겠지만 연좌된 사람은 용서하는 것이 가하다. 그 첩을 놓아주고 안 놓아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였다.
장령, 정사령, 정언, 이희민이 전에 이를 아뢰니 전교하기라. 이 수장은 채직하라.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이희민이 또 아뢰기라. 김양필은 임금에게 반드시 그가 비록 자상하지는 못하여도 어찌 잔혹하기까지야 하겠느냐 하시겠지만, 신은덕근데 이 사람은 성품이 너무 잔혹하고 또 사치를 좋아하여 음식이 좀 불결하면 반드시 그 음식을 담았던 그릇을 깨뜨려 음식 만든 사람의 입에다가 넣고 양쪽 볼을 침으로 입과 볼이 모두 상하고 찢어졌다 하며, 또 그가 마시는 물의 온도가 알맞지 않으면 반드시 그 물을 아주 뜨겁게 끓여서 입에다가 부어넣으므로 입이 모두 상하고 문드러졌다 합니다. 수사가 되었을 때 영중에 옥이 없으므로 빈터에 울터리를 만들고 미워하는 사람을 가두었는데 풍우 한스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았다 하니, 사람으로서 참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찌 중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북방은 서울서 먼 곳이라 조정의 이목이 미치지 않으니 타고난 잔학성을 마음대로 부릴 것 같으면 백성을 소복하기는커녕 더욱 피폐시킬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양필이 과연 이런 짓을 하였느냐? 차마 듣지 못하겠으니 그를 채직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근자에 사람을 쓰는데 만약 과거에 급제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뽑힌 사람이라면 계급을 뛰어넘어 등용하여도 괜찮지만 모든 관리를 청간 사람으로만 쓴다면 혹 조급히 출세하려고 하는 폐단이 있을 것이다. 전조에서 천거인 등용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정조에서 육시 칠감의 정에는 연로한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연로한 사람은 늙어서 일을 보지 못한다 해 물러가게 하니 그다지 늙지 않았는데도 버리고 쓰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하였다. 이희민이 아뢰기라. 임금은 반드시 사방으로 보고 듣는 것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근래의 재변으로 인하여 분부를 내려 구원을 했는데도 실패를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덕근대 심의가 구원으로 인하여 상소했으나 이를 곧 정원에 내려보내고 상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합니다. 심의의 사람됨이 어떤지 알수 없고 또그 상소문도 보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도 범연히 생각하고 살피지 않는다면 초야에 묻힌 선비로서 품은 뜻을 말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옛날 송인종은 시종과 대간 대신 및 사대부의 상소를 항상 용도각에 두고 한가할 때 항상 열람하고 유의하였습니다. 이것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춘조실록 33권 춘조 13년 5월 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라. 이번 청사의 최연손을 형조 참의로 삼았다는데 이 사람은 물론이 용납하지 않으니 가소서 하고 또 전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라. 최연손은 채직하라. 나머지는 연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춘조실록 33권 춘조 13년 5월 1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이조판서 안당 참판 김급필 좌랑 이약빙 양팽송이 정청에 들어갔다. 이때 지평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안당이 아뢰기를 지평에 합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장원 김식이 직차는 낮으나 물망이 있고 또 청구도 있으니 그를 음양하여 제수 화소소하니 전교하기를 지난번 경연에서 김식의 어짐을 말하는 사람이 많았으니 타경해도 좋겠다 하였다. 춘조실록 33권 춘종 13년 5월 2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조광조를 승정원 동부 승지로 유운을 사관은 대사관으로 박호를 홍문관 부제학으로 윤은필을 성균관 대사승으로 김정국을 직제학으로 유인숙을 전한으로 신광한을 은교로 민수원을 부은교로 어영준 김식을 사헌부 지평으로 임권을 교리로 장옥을 부교리로 황효훈 손수를 수찬으로 권운을 부수찬으로 이충근을 박사로 이인을 저작으로 삼았다. 사시는 논한다. 김식은 자가 노천으로 경사에 마음을 기울여 학문이 진보하였으나 전혀 과거 공부를 하지 않고 바야흐로 친구 한두 사람과 더불어 뜻을 가다듬어 학문에 힘쓰되 성현의 학에 뜻을 두었다. 말하기 좋아하는 무리들이 그를 헐뜯는 일이 많이 있었으나 그는 조금도 뜻을 굽히지 않고 정진함으로 뒤에는 차차 그를 따르게 되어 칭찬하는 공론이 점차 일어나게 되었다. 김식은 조광조와 함께 참가되어 호주 조랑이 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고 다시 장원으로 바꾸어 제수하였는데 이제 작업을 되어서 지평으로 제수하니 사림이 경사로 여겼다. 또 사시는 논한다. 심하도다. 사람을 알기 어려우며 당뇨와 같은 성인도 그것을 걱정하였으니 진실로 어려운 일이다. 김식이 바야흐로 경사에 잠심하고 있을 때 장차 성현의 학문을 공부하여 일세를 요순 같은 시도로 만들어 보고자 하였던 것이니 그 뜻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그러나 시세에 편승하여 발탁된 뒤로는 조광조 등의 무리와 함께 대각을 차지하고 또 안당의 논계로 승진하여 조광조가 조정에 올라가서는 조정의 정사를 변란시키고 국론을 어지럽히며 자기의 의에 붙는 자는 좋아하고 자기와 지치가 다른 자는 배척하니 사람들이 모두 그 기세를 두려워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여 나라가 장차 위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대신에 의계로 그들이 특별히 설치한 과목을 추후로 파해버리고 정치를 문란하게 한 그들의 주의를 다스렸는데 김식은 마침내 망명하여 하정 등의 무리와 결탁하고 환란을 일으키려 하였다. 그러나 실행하기 전에 타락하고 나서 결국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으니 그의 현부와 시비도 대강 알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남은 기세가 4, 5년 뒤까지 남아 대신들에게 끝끝내 보복하고자 했으므로 자잘한 반란이 계속 일어났다. 조정에서 비록 그 기미를 알고 제거해버리기는 하였으나 국맥을 손상함이 실로 많았던 것이다. 그가 당초에 도학을 창도한 것은 모두 이름을 얻고 세상을 현혹하는 수단으로 한 것이니 어찌 보통 사람이 작품으로서 이것을 통찰할 수 있겠는가? 이것으로 본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사람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요. 사람을 쓰는 데는 사람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춘자시록 33권 중종 13년 5월 3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계복을 듣다. 춘자시록 33권 중종 13년 5월 3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동부승지 조광자가 병으로 사직하였으나 윤활하지 않다. 춘조시로 33권 중종 13년 5월 3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지광에 나아가다. 춘조시로 33권 중종 13년 5월 3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정운에 전교하여 사헌부사 김안국에게 하유하기라. 덕근대 경에게 병이 있다 하니 몸을 조리하다가 뒤에 떠나가도 로카라 하니 안국이 아뢰기라. 신이 누워서 앓는 처지도 아닌데 어떻게 마음 편히 뒤에 따라가겠습니까? 상사와 함께 가겠습니다 하였다. 춘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3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또 아뢰기를 윤은필은 대사성에 합당치 않고 박호는 우재하게 합당치 않고 이희보는 마음이 험하고 간사하여 군자감이 장관이 될수 없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윤은필 박호는 전에 대간과 시종을 지낸 일이 있는데 어찌 본직에 합당하지 않겠는가 나머지도 윤회하지 않는다 하였다. 춘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4일 의미인 첫 번째 기사 상이 친히 사은표를 전하다. 춘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4일 의미인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특진관 조원기가 글 대문에 임하여 아뢰기라. 숙의치인의 도는 정심성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심성의만 하면 이른바 중신의 도도 다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자가 매양 정심성의할 것을 임금에게 권하자 어떤 이가 정심성의란 말을 임금께서 듣기 싫어하시니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하니 주자가 이르기를 평생 배운 것이 이넉 자에 불과하다 하였습니다. 효종 광종은 송나라의 어진 임금이나 반드시 이것을 듣기 싫어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나온 것입니다. 진실로 정심성의로 일을 하면 이른바 교만하다는 것은 다시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참찬관 조광조가 아뢰기라. 예로부터 임금치고 누군들 편안하게 다스리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의와 이의에 관계되는 일은 군자 소인을 구별함에 있어서 되게 명백하게 변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를 이라 하고 이를 의라 하며 군자를 소인이라 하고 소인을 군자라 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돈변을
밝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자는 언제나 고유한 곳에 처하여 홍보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문이 아직 확고한데 이르지 못하고 다만 조방만 섭렵하다가 갑자기 배설길에 오르게 되며 사물의 무궁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잘못되고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임금은 구중궁궐 깊은 곳에 처하여 만 개의 번거로운 일을 처리하는데 어찌 학자가 고요한 곳에 처하여 붕어와 함께 토론하는 것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혹 경연에서 진강하는 때도 있기는 하나 군신사에는 명분과 지위가 매우 엄하니 신하가 비록 품은 듯이 있더라도 어찌 다 아랠 수 있겠습니까? 춘추가 한창일 때 치효를 보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계속 미루면 세월은 쉽게 지나가 버리니 마침내 치효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는 두번 얻기 어렵고 기회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니 이때야말로 성상께서 학문하실 때요 지치를 이룰 때입니다. 그러나 상하의 뜻이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 주상의 학문이 어떠한신지를 모르겠습니다. 혹 대강은 안다 해도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경영관이 물러가서 진강할 서책을 교람할 때는 반복 토론하면서 상전께서 아래려고 마음먹은 것이 만 가지도 넘지만 나아가 면대하게 되면 겨우 한 가지밖에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용납하지 않으시려는 눈치가 보이면 소위 그한 가지마저 아랠 수가 없습니다. 친구 간에도 뜻이 서로 맞은 뒤에야 말을 다할 수 있는 것인데 하물며 임금과 신하가 멀리 떨어져 있는 처지이겠습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아래 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이 여기지 않는다 하였는데 다만 그 위세를 생각지 않는 사람이라야 아래 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지위와 세력이 동떨어져 있고 또 접견하는 시간이 따로 있으니 신하가 품고 있는 생각을 남김없이 품달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옛말에 군신간이 혹 안으로 불러들여 고금의 치란을 논하고 사방의 수재 한재 도적과 인정 세태에 이르기까지 두루 묻지 않는 것이 없었으며 조용하고 한가한 때에는 정의가 서로 두터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만 경연에서 진강할 뿐이니 누가 조용히 진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조의 왕안석은 문장으로 천하의 이름을 날렸지만 본래 학술이 없고 고집이 센 사람이라 군사를 물리치고 소인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적을 변별하기 어렵지 않았는데도 신종은 제법 일을 해보려던 임금으로서 끝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한때에 뜻 있는 선비가 나와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분경이라 하고 혹은 도명이라 하니 이렇게 이간하는 자들이 지금인들 어찌 없겠습니까? 이윤, 부열, 주공, 소공 같은 미들은 후세에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나 또한 지성으로 노승한 사람을 구하여 국정을 맡기고 호문관의 여러 선비도 합당한 임무를 얻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여 점차 치적을 올리게 한다면 반드시 보익이됨이 있을 것입니다. 성상의 학문이 이미 진보하였고 시비 호오도 분명하시니 충분히 토론하여 그 덕을 기르셔야 하며 법식에만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또 김안국은 성심으로 임금으로 생각하며 국사에 진력하는 사람입니다. 전에 승지에서 감사로 나갔다가 1년 만에 갈려왔는데 그때 마침 병이 있어 한 번도 경연에 나가지 못하였으므로 전언을 뱉지 못하고 전언을 받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사신이 되어 말리 밖으로 가게 되었으니 그의 임금을 사모하는 정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공자가 이르기를 너희 사람을 사랑하되 어진 일을 가까이 하라 하였으니 성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보통으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김안국 같은 사람은 다른 신하들보다 특별히 대우해야 합니다. 권균 역시 대신이니 특별히 소대하여 그를 위로하면 어찌 옛날에 사신을 보내면 의리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하고 시간강 신광하니 아뢰기를 맹자가 이르기를 왕께서는 친히 믿고 의지하는 신하가 없으십니다. 어제 진하던 사람이 오늘 없어졌는데도 그것을 모르시니 말입니다 하였거니와 임금은 신하가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김한국이 올해 경상도에 있었으니 어찌 자기의 생각을 삼게 아랠 것이 없겠습니까? 그가 남방에서 채집한 민풍, 토속, 가요와 송승을 성상께 아뢰게 한다면 어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들은 민간의 질고도 많을 것입니다. 또 들으니 산호 여형이란 자는 학문의 뜻을 두고 안국에게서 소학을 구해다 읽었으며 안국이 갈려올 때 글을 지어 바쳤는데 그 말이 유자라고 하는 사람도 미치지 못할 대목이 있다 합니다.
안국이 여기 있다면 그거를 가져다가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조 광조가 아뢰기를. 그가 지은 글을 보니 또한 이를 선우를 아는 사람입니다. 찬한 신분으로 일하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허통할 수는 없다 해도 특별한 언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면전할 것을 허락하소서. 또 들으니 그의 부조는 대대로 그 상전에게 충의를 다하였다하니 여영 같은 행실을 천한 사람 중에서 어찌 쉽게 얻어볼 수 있겠습니까? 대개 사람의 본심은 기천이 다를 바 없는 것이니 타고난 천성이 어찌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본다면 사람의 악한 점을 교정하는 것은 오로지 교화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4일 애민 세 번째 기사. 대간이선의 이의를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라. 권우는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별로 두드러진 장점도 없는데 갑자기 부우수천이 되었고 이인은 출신한 지 오래지 않았는데 어찌 갑자기 저자계를 삼겠습니까? 청컨대 계정하소서. 김어적은 지금 위장이 되었으나 지난번에 환경우후가 되었을 때 억지로 다른 사람이 노비를 빼앗아다가 일이 발각되어 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위장을 삼은 것은 징계하는 뜻이 아니니 채찍하소서. 지평 어영준은 전에 수천이 되었다가 논박을 당하였는데 그 당시 대간이 지금도 대간으로 있어 서로 용납될 수 없으니 채찍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권운과 이인은 나이 젊으나 어찌 수천과 제작이 될수 없겠는가. 김어적의 이런 환경에서 도에서 돌아오는 자는 어리에 이런 일이 있는데 무관에 속한 사람을 어찌 이 때문에 버릴 수 있겠느냐. 어영준은 채찍하라. 나머지는 윤회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5일 개명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대산 의장군 정은 이희민이 전의 이를 아뢰니 상이 이르기라. 대사성의 임무는 지극히 중요한데 물론이 윤은필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갈아야 하리라. 박헌은 홍문록에 기록되지 오래지 않았는데 급히 경영관이 되었기 때문에 혹 미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나 이 직책을 간다 해도 어찌 다른 곳에 쓸 만한 데가 없겠는가. 이 보원은 사물을 보지 않은 지 오래되었으니 갈아야 한다. 권은 이인 윤은필 서영준은 아랜대로 하라. 나머지는 윤회하지 않는다 하고 참찬관 김정이 아뢰기라. 경영의 직책과 대사성의 임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혹은 인재를 교육하고 혹은 군덕은 보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임자를 얻기 어렵습니다. 조광조는 경련에 있을 때 보익한 것이 무척 많았기 때문에 사림에서 모두 그 직책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가 지금 승지가 되었습니다. 승지도 반드시 경련에 출입하나 그 직책을 전임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상상께서 참으로 그 직책에 적합하다는 것을 아신다면 구태에 옮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신은 조광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 승지란 벽스를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이 진실로 다행한 일입니다만 일의 경중을 헤아려서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생각도 그러하다. 그러나 승지에 의망된 것이 여러 차례였다. 승지도 왕명을 출납하는 직임이니 맡은 일이 중하며 또한 군데 오래 있는 것도 불가하기 때문에 옮겨 재수한 것이다. 조강적으로 병으로 사직하였는데 이 또한 승지의 직에 합당하지 않으니 과연 도로 재수해야 하겠다 하였다. 김정희 아뢰기를. 대사성은 사람이 사표가 되는 직임이므로 정자 주자와 같은 임무를 얻은 뒤라야 적임자를 얻었다 할수 있는 것이니 반드시 합당한 인재를 특별히 골라 써야 합니다 하였다. 춘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5일 개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라. 홍경창은 종묘를 중히 여겨 말한 것이니 채찍하여야 합니다. 나머지는 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윤화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6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승지 조광조는 학식이 있으므로 여러 사람의 의로우니 모두 부재하게 합당하다하며 또 성경과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으로 대사관 유은이 또한 대사성에 합당하다하니 아울러 정청에 물으라 하며 이조 판서 안당이 아뢰기라.
성지와 부지학은 모두 중요한 직임이지만 조광조는 본래부터 풍수병이 있어 필시 승지의 직임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니 도로 부지학을 제수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대사관과 대사승도 모두 중대한 직임입니다마는 대사승을 시킬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유군을 도로 제수함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춘조실록 삼상군 중종 13년 5월 6일 갑진 세 번째 계사 영의정 정광필이 아뢰기를 우상 자리가 오래 비어 있는데 아직 다른 재상을 다시 배치하지 않은 것은 어렵고 신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좌상 신용계가 병으로 집에 있으므로 국가에 무슨 중대한 일이라도 있으면 신이 혼자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못되는 일이라도 있을까 두렵사오니 속히 우상을 내어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복상하는 일은 어렵고 신중하기 때문에 아직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찌 오래 그 자리를 비울 수 있겠는가? 곧 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또 전교하기를 복상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다. 전에 이미 고르기는 하였지만 재차 골라야겠고 재차 고른 뒤 친히 임명하겠으니 그이 뜻을 두 정승에게 말하라 하였다. 춘조실록 삼상군 중종 13년 5월 6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진천군 강헌이 상사여 노모를 귀양할 것을 청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상소를 보니 정의가 매우 간절하고 또 제사 와서 청하기 때문에 부득이 허락한다 하였다. 춘조실록 삼상군 중종 13년 5월 6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의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조실록 삼상권 중종 13년 5월 6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대사관의 직차에 상당한 사람이 없으며 작업을 따질 것 없이 물망 있는 사람을 아울러 임명하라 하였다. 사관 공설이니 다섯 자를 뛰어넘어 제수되었다. 조광조를 허문관 부재학으로 유운을 성균관 대사승으로 신광헌을 사관한 사관으로 윤자임을 교리로 권운을 박사로 이충권을 저작으로 이인을 정자로 참봉 민회현을 군자직으로 삼았는데 이는 천거로 된 것이다. 중조실록 삼상권 중종 13년 5월 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계복을 듣다. 중조실록 삼상권 중종 13년 5월 7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속 자치 통감 강목을 강하였다. 금토관 손수가 아뢰기를 옛날의 제왕은 언제나 불씨로 사대부를 인계하였으니 송주가 두 위를 인계한 것을 보면 알수 있는 일입니다. 주상께서 동작과 위의를 한결같이 법도에 따름으로 신등은 일찍이 게을리하시는 모습을 본 일이 없습니다마는 한가에 계실 때에도 이러하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또 인근과 신하가 서로 만날 때 예법을 너무 엄하게 하는 것도 불가한 일입니다. 장차 가까이서 대하는 것은 경련만한 것이 없는데 예법이 너무 엄하여 주상의 말을 들을 뿐이요. 주상의 얼굴은 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관은 다만 주상의 말을 기록할 뿐입니다. 고사에는 상이 발끈하여 안색을 변화했다고 쓴 것이 있고 또 귀밖에 붉은 빛이 있었다는 등의 말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그때 군신간에 반드시 안색을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한가할 때 언제나 정복을 입을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관대를 폐할 수야 있겠느냐? 성주가 평상시에 관대를 바로 하지 않았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한번 남의 말을 들으면 즉시 이를 고쳤으니 이 또한 훌륭한 일이다 하였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조실록 삼상권 중종 13년 5월 7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공신 옹주는 성묘의 따님으로 폐조 때 귀양간 뒤로부터 살림이 허터졌기 때문에 매우 간고하여 스스로 살아갈 길이 없는데도 저리가 더욱 엄하니 내가 매우 화상이 여긴다. 쌀과 콩 아울러 50곡을 하사하라. 중조실록 삼상권 중종 13년 5월 7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제신과 육조당상 및 홍문관 대간에 명하여 대명회전에 수록된 우리 태조의 피무에 관한 일을 변정하여 주도하는 것의 편부를 골정해서 회의하게 하였다. 정광필, 이손, 장순선, 김전, 남곤, 안당, 고영산, 이자건, 홍숙, 유담년, 이유창, 심정, 조원기, 조계상, 황맹헌, 손주, 이자견, 윤희평, 김극빕, 박광령, 김괭, 조방은, 윤은필이 의논드리기를
선조가 무고당하는 것을 보고서 시급히 씻어버리고자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전말을 개진하여 명나라 조정에 신달해야 합니다. 허락하여 개정해 줄런지 여부는 꼭 기약할 수 없지만 중국인들이 잘못 전해진 것을 소상하게 알게는 될 것이니 무익한 일이 아닙니다. 하고 조광조, 유인숙, 민수원, 김구, 기준, 장옥, 손수, 이인의 의논도 같았다. 이 장군, 정사령, 유용근, 회산두가 의논드리기를 대명회전에 수록된 것이 이 지경으로 엉망이니 어찌 성심만 애통할 뿐이겠습니까? 백대의 시민이 다 함께 통분할 일이니 진실로 추청하여 깨끗이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선원 세계의 착오는 이미 선왕조 때 추청하여 개정할 것을 준호하였는데 대명회전에는 아직 그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 지금 다시 변명한다 해도 전과 카드가 염려됩니다. 사왕의 일은 더욱 통분하니 불가벌 변명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옛날부터 혁명을 할 때에는 혹 기위한 말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중국의 문적으로서는 증빙하여 밝힐 수 없습니다. 하고 공설인 정충량 민수청 김식 이희민은 의논드리기를 대명회전에 수록된 것은 다만 선원세계의 오류뿐만 아니라 근거도 없는 말을 성조에게 덧붙이웠더니 신 등은 마음이 아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는 피시 그것을 찬집할 때 근거 없는 말들을 잘못 조회록한 것일 것이니 추청하여 변백하는 것은 늦을 수 없습니다. 준호를 얻어서 개정하게 될 것인지는 기필할 수 없지만 신하로서 군부가 무함 당한 것을 보았으니 이것을 씻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찌 참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고 신용계는 의논드리기를 대명 조훈의 조장에 기록된 이인임의 부자의 계파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선왕조 때 이미 주문하여 변명하고 회자에도 고치겠다고 했는데 지금 나온 대명회전은 여전히 그 잘못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사실도 없는 악명을 듣고 그것이 천하에 유포되었으니 진실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더구나 홍무 7년. 공민왕이 최만생의 무리에게 시해되어 후사가 끊어지며 우창이 이성으로 그 뒤를 이어다가 홍무 25년에 와서 공영왕이 반정하여 즉위한 지 4년 만에 천명이 우리 태조에게로 돌아왔고 공양왕이 선위한 지 3년 후에 삼척에서 후응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무릇 왕씨의 사왕을 시해하였다니 또한 통탕스러운 일입니다. 계파가 잘못된 데 대하여 이미 고치겠다는 허락을 받았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으며 또고 황제의 성제 왕씨가 지혜된 뒤 비록 가짜 왕씨가 이성으로 왕이 되었다 해도 이는 사만 대대로 지킬 양책이 아니다 하였으니 이두 절목의 잘못은 그래도 다시 추청하여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증가할 만한 것이 없는 일은 사실과 달라 통탄할 노릇이나 명나라에서 우리가 변명하는 말을 그대로 다 믿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정성을 다해 추청하여 변명한다 해도 별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또 명나라에서 비록 사실에 근거한 말을 취하여 고칠 것을 허락한다 해도 지난날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둔 것과 같이 되지 않을까 두려우며 고쳐주지 않는 것과 이미 천하에 반포된 것을 다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상세히 변명을 재차 주청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무익한 일인 줄 알지만 이 또한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 것으로 무함된 이름을 깨끗이 씻을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청하여 변명한 데 대하여 명나라에서 무릇 사왕을 시해한 일은 아직 좀 기다려 달라 한 것은 명태조의 유훈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아울러 고쳐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반드시 재차 주청해야 하고 재차 주청해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세 번, 네 번이라도 주청해서 기어코 준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꼭 고쳐준다는 것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신을 보낸다면 특별히 전대에 능한 사람을 골라서 내년 가을 성절사와 함께 보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송일의 의논도 이와 같았는데 상은 정광필 등의 의논을 따랐다. 우리 태조의 피문은 대명회전에 조선 태조 이단을 이인임의 아들이라 하고 또 이단은 고려의 공민왕, 우왕, 창왕, 공양왕 등네 왕을 시하였다고 기록된 것을 말한다.
이 문제는 조선 당국에서는 매우 심각한이었던 일로서 태종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변무사를 파견 그 개정을 요구하다가 선조 때에 왔어야 비로소 그것이 관철되었다. 선조 때. 선은 세계는 예 차고는 태조가 이인임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사왕의 일은 태조 이성계가 공민왕, 우왕, 창왕, 공양왕을 죽였다는 일이다.